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구 표면 온도가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오르게 되면 전 세계 8억 명이 사는 지역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물론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산업이 나한테 정말 돈이 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 상품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한 몇 년 안에 이 산업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후위기가 우리의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코엑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날씨를 너무 사랑한 남자, 날씨 덕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매니저입니다. 날씨 덕후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이런 기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기후테크 주식들을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빠른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쩌다 보니 상품까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의 말을 잘 듣고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자산을 좀 늘려볼 수 있는 건가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날씨를 사랑한 남자, 네, 김효식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기후테크가 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는 네. 단어는 좀 제법 익숙한데 네. 기후테크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기후테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총칭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나 원자력 같은 저탄소 에너지도 들어가고 뭐 탄소 감축 기술이나 전기차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괄하기 위해서 기후테크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2020년쯤이었나요?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증시에서 크게 화두가 됐었던 적이 있고 또 관련해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그 2021년 이후로는 조금 주가가 빠지기만 하고 최근까지도 사실 그렇게 살짝 재미는 못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섹터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주가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에 US Today라는 그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구 표면 온도가 1901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았다고 해요.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또 나사에서 8월 2일에 지구 기온 지도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줬었는데 보시면 온통 시뻘겋거든요. 미국하고 유럽 대륙 같은 데서 한 달 이상 40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된 것을 이제 나타냈던 건데 이러한 여름철 폭염이 앞으로는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좀 무서워지는데 저희가 또 작년에 너무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착각이 아니었던 거네요? 착각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이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계란을 깨면 계란이 익는 나라였는데. 아니 미국을 가면 그 택배기사들이 이렇게 나르다가 너무 더우니까 막 쓰러지고 그랬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기온이 높아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일단 2022년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2070년까지 기후변화의 피해가 한 21경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 부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 11월에 두바이에서 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기온이 3도 이상 오르게 되면 전 세계 8억 명이 사는 지역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한편에서는 또 가뭄이 발생하는 게 독일의 라인강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파나마 운하가 가뭄이 들어서 배가 잘 못 다닌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사실 라인강이 그 독일 화물운송 한 6%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 마비가 되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와, 이게 실제로 정말 기후 위기가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후 테크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 감축도 좀 시급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 관점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이런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산업이 나한테 정말 돈이 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산업을 또 주가적으로도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
상품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한 몇 년 안에 이 산업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사실 기후테크 산업은 2020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풍력의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전 세계에 큰 풍력 터빈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신규 수주를 보면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20년, 21년, 22년 계속 빠지기만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23년 들어서 1에서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플러스 48%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3년 연속 빠지다가 작년에 50% 정도 반등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퍼스트 솔라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작년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82기가와트인데 2021년 말 수주 잔고가 26기가와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3.2배 정도가 1년 반 만에 급증했다는 소리죠. 오,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3년간 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걸까요? 지난 3년간 계속 빠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또 두 번째는 정책 통과 지연, 세 번째는 고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거의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됐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안 좋았고요. 2021년에는 좋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BBB 법안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빌드 백 배러라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이었는데 그게 2021년 중에 통과됐어야 됐는데 1년 반 이상 늦어져서 이걸 이름을 IRA로 바꿔서 22년 8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한 1년 반 사이에 정책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안 나왔던 거죠. 그리고 IRA 통과 이후에 수주가 살아나긴 했는데 2023년에는 기억하시다시피 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일부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금리는 조금 떨어졌고 업체들의 신규 수준은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실제 풍력 태양광 설치량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또 투자 업계의 화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한 국가만큼의 전기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이 좀 기후테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작년 10월이었죠. 말씀하신 게 아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연구가 나왔는데 2027년경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한 134테라와트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가 1년에 사용하는 전기량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국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력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은 전기 사용량도 충족을 해야 되고 탄소 배출 감축도 이제 지켜야 되고 하다 보면은 좀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탄소 감축을 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가 가장 메인이 될 것이고 원자력은 사실 지으려면 계획부터 이제 완공까지 한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가 좀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 전력망 인프라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의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은 한 지역별로 이제 전력망 등급을 매기는데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거든요. 근데 A등급이 하나도 없고 B등급 두 개, 나머지는 다 C등급 이하거든요. 뭐 2차 대전 이후에 전력망 투자를 막 이렇게 세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전력망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동안 노후화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 내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쭉 200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보면 20년 내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2021년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아, 미국이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고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는 유럽도 비슷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말했던 게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잖아요. 이 산업이 이제 좋은 국면에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네. 만약에 뭐 트럼프라든지 다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당선이 됐을 때 이 정책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기도 하고 정말 쇼킹한 일이었는데 네. 실제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일정 부분 정책이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신재생 쪽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용과 투자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미국의 중서부 지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뭘 의미하느냐? 공화당 지역인과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을 하기에 좋은 입지인 곳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딱 보시면 파란색이 민주당 지역이고 빨간색이 공화당인데 빨간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제가 딱 느꼈어요. 아, 이게 IRA를 폐지하려고 해도 공화당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고용과 투자 측면에서 철회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트럼프가 지난 그 집권 시기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와서 폐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미 공화당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폐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정권이 조금 바뀌어도 살짝 안정감을 가져도 된다? 네, 실제로 외신기사 찾아보시면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까는 내용들은 거의 없고요. 근데 사실 전기차 쪽은 공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는 미시건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GM, 포드 같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힘듭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해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이거를 집약의 물건으로 가지고 또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침투 우려가 있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전기차 쪽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전기차 쪽은 약간 불안하지만 맞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쪽은 살짝 이제 마음을 놔도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뭐 또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 정책으로는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집권 당시에도 조금 우호적인 편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긴 했는데 정작 내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집권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양광 세액공제는 한 번, 그리고 육상풍력 세액공제는 두 번 기간을 연장해줬고 해상풍력 세액공제는 아예 새로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안 좋아한다 하면서 핵심적인 세액공제는 다 연장해 줬던 건데요. 그 덕분에 미국의 태양광하고 풍력 세질량은 트럼프 집권 시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나 뭐 차트 같은 거는 추후에 저희 코액트 홈페이지에 또 별도의 포스팅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걸 방문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니저님께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코액트 글로벌 기후테크 인프라액티브는 일단 당장은 그 미국에 집중할 생각인데요. 미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IRA 법안 덕분에 미국의 업황 개선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당장에 좋게 보는 이제 세부 섹터는 미국의 육상풍력이나 대규모 태양광 단지 또는 전력 인프라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도 상위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 또 한국 업체들 중에 좀 익숙하실 만한 업체들은 풍력타워를 만드는 CS윈드나 아니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또 변압기를 미국에 요새 수출을 많이 하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업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후 덕후, 날씨 덕후, 날씨를 너무 사랑해서 상품까지 출시한 남자 김효식 매니저님의 네, 소중한 포트폴리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귀 기울여 들으면 당신의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코액트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